예,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실현, 즉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사건을 누가복음 4장 공생애 사역의 첫 시작 때부터 예수님은 일부러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61장 1절서부터 2절 초반까지 선포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심령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그 약속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즉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시고 죽으시고 그 모든 죄의 결과가 사망, 죽음이라는 그 흐름을 우리에게 인지하길 바라셨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구나, 예수님의 삶만이. 그래서 그 삶을 살아주셨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는지, 역경과 모든 힘듦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그 일을 완전히 다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 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죽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삶, 부활의 삶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이 어떻게 계속 진행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일들의 증인이 되길 바라셨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쪽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하고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본인 개인이 보기에, 본인 자신이 보기에 이것이 옳다 여기면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또 진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사실은요, 이 과정 가운데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또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제자들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옳으시죠. 근데 이것을 사건으로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얘기는 틀리면 바로 잡아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든다는 것이 아니라 틀리면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이를 잡아가시겠다는 거죠. 자, 이를 잡아가시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데 그렇지만 그냥 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눈동자 앞에 이렇게 함께 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살펴보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음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리고 또 나누고 행복하게 나아가는 예배삼 사는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거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억나시죠? 바나바가 성경에 나온, 또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 예수님과 모든 흐름을 같이 그 날들과 시간 속에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모든 것을 바라보고
배웠던 그들이 이것이 옳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해 주셨고, 그 Day of Pentecost, 그 오순절날 그 사건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언어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그들의 언어로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 언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자기의 언어로 들리는 사건. 즉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랬는지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라 불렸던 그 제자들이 엄청난 텐션을 얻기 시작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받기 시작을 하고 좋은 관심, 그리고 그들을 엄청나게 존경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존경,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시작하니까 존경과 더불어 오는 사실 많은 이득이 있었어요. 베네핏이 있었죠. 근데 그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신 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되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건이 그 중에 바나바라는 친구가, 바나바라는 뜻은 이제 별명으로 바나바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건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encourager,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 응원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굳게 세워주는 자라는 그 말씀의 이름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를 줬다, 굉장히 응원을 해줬다. 첫 사도적 교회에게. 왜냐? 자기의 모든 땅을 팔아 갖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때,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는 게 중요하다. 즉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에 대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서 그가 다그를 제자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바나바스도 엄청나게 리더십 그룹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 물질을 줬다고 해서 그거는 아니고, 이게 그만큼 증거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또 말씀도 있고요. 또 그 사건이 굉장히 초대교회에게는 와, 그래, 그것이 옳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로 인해서 존경을 얻고 힘이 쏟아지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걸 보고, 아,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 얼마라고 정확하게 뭐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걸 다 갖고 왔다. 그래서 되면 일단 재산을 다 갖고 왔다. 전부를 다 갖고 왔다. 라고 되면은 일단 리더십에 들어올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감안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웃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과 이유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믿음의 목적과 이유가 리더십을 원하고, 믿음의 존경 안에서 영적인 뛰어남을 원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긴 원하지 않은 거죠. 재산을 불리기를 원했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에 대한 삶을 산다고 해서 얼마를 바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존경과 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굉장히 잘해줄 거 아니에요. 또 뭐 그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또 뭔가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근데 결국은 어떤 것이 더 이득이냐를 재고서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쇼를 한 거예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나오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이제 유대인의 장례를 지내는 법대로 세마포에 싸가지고 이제 나간 거죠. 또 그 자리에 둘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사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대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와우.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굉장히 재미있게 써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13절에는 한국말로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나왔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So no one else No one else dared join them, even though they were highly regarded by the people. 자, 이제 그 사도 직분에 들어가는 존경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 책임의 자리에 함부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원하는 목적이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기까지 미워하시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이 목회자가 되거나 뭐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장로님 뭐 whatever 그죠? 그 잘 믿으려는 목적과 이유가 나의 이득을 불리려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려는, 나를 승격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서 하는 모든 것은 죽임을 당하야 마땅한 악한 죄인 거예요. 아멘? 잘 아셔야 돼요. 아니 그럼 누가 그럼 믿길 원하느냐?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믿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오해는 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시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핍절하게 일부러 고생하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떳떳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위대하게 살길 바라시죠. 바라십니다.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스스로 잘못 풀이하여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경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Of course, God is worthy to be praised. 하나님은 무조건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그리고 모든 경배와 찬양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끝까지 일을 지키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아니에요. 자, 이게 계산. 내가 뭔가 얻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굉장히 저속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당연히 전능자, 창조주의 자녀, 신의 아들, 신의 딸, 신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지. 아, 하나님의 이름을 뒷배경하여 내 것을 착취하려는 모든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죽어야,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니 그 믿고 믿음이라는 것에 믿음의 밸류에 믿음이라는 것을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수작으로 수단으로 싸지 싸매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큰일 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가르침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 사실 그런 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멋있으세요. 자, 계속 나아갑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백성이 보기에도 맞는 거죠, 그게. 그렇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 오르고 정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면 안 되지.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왜 그랬을까요? 와, 하나님 멋있네. 와, 하나님 정말. 야, 하나님 많이 참으시지만 어느 정도는 또 참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있어요. 그죠? 넘어가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또 초대교회 이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걸 잘못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이것을 잘못 이상하게 삐뚤어가게 하려 하면 전체가 다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노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노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흘림이,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는 것을 위해서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려고 그냥 부부 둘을 그냥 다 죽여버리신 거죠. 할렐루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단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의 흐름이 얼마나 약속대로 치유하는 광선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는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와, 자, 재밌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힘을 모읍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열심으로, 종교의 뛰어남으로, 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다라고 힘을 모은 무리들이 이제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는 영적인 종교의 힘이 아니라 뛰어남, 뭐
상업으로의 뛰어남, 뭐 지식으로서의 뛰어남, 또 뭐 의학, 과학, 뭐 여러 가지 이런 뛰어난 엘리티시즘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그들이 보되 성경을 굉장히 지혜서 그렇죠. 그리고 그 능력이 이 뛰어남의 유대인의 뛰어남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데이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그것이 꼭 종교성은 아니에요. 두 파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근데 그들이 똘똘 뭉쳐서 그들이 나름 얘기한 예수파. 하나님 얘기를 하기 싫어했어요. 그냥 예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길 치부하길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칭송을 받고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안중에 없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미움이 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단이, 악령이, 마귀가 양쪽을 다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둘이서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공격.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아니하십니다. 역공격을 하십니다. 역공격. 근데 하나님의 공격이 뭐냐? 뭐 그들을 쳐넣었다고 또 그들을 또 뭐 하나님의 막 그냥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막 다 죽이고 아 이게 아니에요. 천사가 옥에서 이들을 구출해냅니다. 간단하게. 대신 반격의 흐름이 뭐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가 반격이에요. 와,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격은요, 또 그들을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full message of the life. 영어로 보면 full message of the life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옳은 삶,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 거룩한 삶,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종교를 전한 게 아니에요. Full message of life. 그래서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와, 전투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문은 잠겼고 아무도 지킨 사람도 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신 거죠. 자, 오늘날도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느냐?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신 그러려면 그만큼 성의와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는 자기 할 일 제대로 안 하면서 목숨 걸지 않으면서 끝까지 안 하면서 막 그냥 아무 때나 천사가 와서 도와주길 바라고 그러는 건 좀 우스운 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생명을 걸 줄 알고 온 힘을 다하여 할 때 그 일로 인하여 뭐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는 사건이 있어요? 진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그렇다면 why not? 하나님께서 왜 감옥의 문을 열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랬을까요?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도망가지 않고 또 하는 거예요. 도망갔었으면 막 더 막 자기네들이 막 우와 더 막 그냥 어쩌면 이놈들 우리가 무섭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 두려움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죠? 왜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존재성을 안 믿으니까 가치성은 물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상태, 이걸 보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죠.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서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제일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정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두개파도 노력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바리새파도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것에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두려웠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수, 너희 교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 예수교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띄게 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인 거를 너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뭐라 하려는 거지? 그러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와,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당신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 몰렸을 때 내가 사람을 따르리요 하나님을 따르리요, 내가 사람을 섬기려 하나님을 섬기야,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야, 이게 온전한 전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투하는 방법이에요. 뭐 그들에게 뭐 칼과 창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의 흐름으로 진도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야, 이제 그 중에서 아직 성령이 없지만 종교심이 있는 자가 냉정하게 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특별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그들 안에 악의가 없어요. 사도들 안에, 제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에 악이 없어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진 못했지만, 성령을 체험하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야,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이거 잘못 더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는데. 자,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성령을 체험 못했어요.
그래도 옳고 그름을 아는 자들이, 노력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르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모르죠.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세상도 양심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안에 나름 직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뛰어난 약속의 삶, 생명의 삶을 드러내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드러내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자 40절 42절 끝 마지막 3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걔도 미운 거예요. 이들의 한계죠. 이씨 채찍질하며 그 자신들이 옳다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퍼니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윗사람인 거를 드러내고 자기가 더 악한 거죠.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그래도 사단은 그런 거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 매여있는 자들은 그런 거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아멘. 하나님,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 자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죠? 구세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성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천상에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뛰어남보다 천상의 뛰어남으로 살게 하사 수많은 자들을 부하게 하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니 세상이 생각하는 뛰어남과 세상이 알고 있는 성공함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살아내고 드러내는 그 삶을 멋있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